야, 이거 진짜야. 꽝일까, 어떡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살아있다.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끝나. 화이팅! 기운이 나네요. 야, 뭔가 새롭게 꾸며놨네요. 이렇게. 광장처럼. 구봉. 그래서 사진 찍는 뷰포인트도 있고. 깨끗해졌습니다. 야, 뭔가 변화가 있네요, 여기가.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놨네요. 여기 보면은, 현재 저희가 이쯤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야간 기상특보시 수영 금지 위험으로 진입을 금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간 및 30분 일주 30분 전 수영 출입 및 출입이랑 수영이 금지됐대요. 다른 말로는 자, 공원 내 전문 출입이랑 야영 취사 금지고 레저 활동도 금지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는 야간 출입을 금지하니까 여기 야간 해루질 이제 못하네요. 여기 구봉도에서는 낮 해루질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있는지 보러 다녀야겠죠. 야, 이런 식으로 또 저런 근거법을 이용해서 막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야,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저기 와, 원래 이렇게 사람들 많나? 저쪽도 있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정도야 이제. 오늘은 봄, 4월 봄이 초봄이고요. 초, 4월 초고, 인천 송도 기준 물높이 55입니다, 55. 야, 이제 딱 들어오는 이제 첫 물때쯤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이랑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이야, 많아졌네요. 아무튼 전 저쪽으로 이제 걸어가도록 할게요. 아, 구봉도에 오면 기대되는 이유가 보이시겠지만 엄청난 호박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박돌에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들어갑니다. 늘 아시잖아요. 모든 게 인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 이 기대로 여기로 오는 겁니다. 벌써 사람들 저렇게 와 있잖아요.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많이 오다니. 근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이제 물때가 남았고요. 쭉쭉 들어가서 한번 뭐가 있나 볼게요. 꽝 질려나? 자, 가보겠습니다. 아, 돌 밑에 조그마한 친구인 소라가 이렇게 보이네요. 요만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짜가지고 이제 놔줄게요. 일단 발견. 아, 진짜 소라가 한 마리씩, 한 입술씩 나오네요.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다 요만한 친구들입니다. 요만한 친구들. 일단 보니까 좋네요. 그래도 바닥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 요만한 친구들. 이게 꽝이네. 패스. 여기 이렇게 붙어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지금 개미어리라고 불리는 데고요. 물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쭉. 호박돌이 계속 보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호박돌에 뭐가 붙어 있나, 바닥에 뭐가 있나,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소라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없네요. 네? 아까 호박돌도 뒤집고 하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낙지 잡는 분한테, 오, 야. 이거 보세요. 오. 꽝이지만 이런 거 보는 기쁨으로 오죠. 와, 하나 봤습니다. 야, 이렇게 여기 해쪽에도 이렇게 박혀 있다고는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 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와.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낙지 잡는 분들도 아직 많이 못 잡았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오면서 그래도 봄이니까 뭔가. 기대감을 이렇게 오고 있어요. 봐봐요. 여기 붙어있죠, 얘네들. 야,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요, 요만한 것도 나옵니다, 이제. 요호, 굿자. 물라인은 이쪽이거든요. 물라인에 가까울수록 뭔가 돌에 더 많은 개수들이 붙어있어요. 여기도. 그러나 작아서 패스합니다. 바닥에 있는 친구를 발견합니다. 으차! 요만합니다. 쫙 보세요. 쭉 붙어있죠. 이렇게 망뚝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근데 아, 작아요. 야, 물라인에 가까울수록 점점 큰 놈이 나오네요. 또 큰 놈입니다. 한 입이지만 저기도 있네요.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이제 최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개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아, 궁금하다. 나도 낌새 날 수가 없습니다. 와, 어떤 조개인가요? 당신 누구십니까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 죽은 조개라고 합니다. 제가 3월 말에 작년에 3월 말에 왔을 때는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벚꽃 피고 되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오! 야, 이거 진짜야. 꽝일까 어떡해.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살아있다.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큰놈 화이팅. 기운이 나네요. 구봉도는 벚꽃 피는 시즌 때부터 와야 하나봐요. 그래야 저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3월 말쯤 왔을 때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벚꽃 피는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굴 라인 바로 앞에 쪽에서 이런 돌에서 다 붙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봐야죠. 와서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는 이유가 뭐 봄철이라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오늘 첫 물때거든요. 물 빠지고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제 기준으로 그래서 더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봐봐, 이렇게 붙어있죠. 근데 작아요. 아, 얘는 위장에서 몰라보겠죠. 그게 소라예요. 소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죠, 이렇게. 와, 살았어요. 하나 발견. 제일 큽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웬만한 친구가 있어요, 또. 숨어있어서 모를 것 같은데,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들어가려다가 딱 걸렸어요. 꽝에 걸렸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것도 진짜인 것 같아요. 올라가죠. 그쵸? 나. 와, 진짜 작은 소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진짜 지나갈 때마다 지금 시즌이 있어요. 봐봐, 이렇게 있죠. 여기는 아이들이랑 오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네요. 아이들은 이제 조그마한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로 내려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펼쳐지니까 이런 데 오셔가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낮 시간에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춥다 보니까 이제 개미월이 지나가네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한 15분 남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지면서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거 이제 확인들 해보세요. 작지만 놔줘야죠. 이쪽 지역은 소라도 소라지만 이런 식으로 갱이 많아요. 이건 갱이에요. 소라랑 다르거든요.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것도 이제 주워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 잡으려면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물빠짐이 55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한 10분 남았거든요. 가봤자 여기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로를 하면서 쭉 보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와, 이놈들이 이제 바닥에 있네요. 바닥에 있고 바닥에 있고. 뭐 하시나요, 너희들? 와, 물속에 있어요. 이야, 나왔다. 나왔습니다. 와, 지금 물라인 따라 걷고 있는데요. 요만한 사이즈들이 계속 한 번씩 나옵니다. 와, 재밌네요. 이제 끝물 물끈 끝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물라인 따라 하나씩 간간히 나옵니다. 봐봐요, 저렇게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물라인 따라 이제 막물에 있네요. 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또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지나갔던 데가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 물때가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퇴로를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해변이고 뚝 들어와가지고 물 빠진 걸 따라서 쭉 저쪽으로 이제 호박돌 보면서 이제 갔거든요. 소라가, 작은 소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라인 빠지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한입소라 정도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 넘어서는 이제 물이 덜 빠져서 굳이 가봤자 의미가 없을 거 안 갔고요. 그러면서 이 라인 따라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퇴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하여간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 3월 말쯤에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벚꽃 피고 그때쯤 오니까 이렇게 소라 작은 거나 아니면 한 입 정도가 이제 간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지잡이도 많이 왔고요. 보니까 한 4마리 뭐 6마리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조금 안 나오시다가 그러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발빠짐이 나쁘진 않거든요. 하나 한 번씩 좀 깊이 빠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피하시고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여기서 바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와서 헤루질 하기에는 생각보다 좋은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편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기 안내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밤에 출입을 제한한데 수영 제한 그리고 출입 제한, 그 출입이 어떤 출입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헤루질도 이제 금지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지금 붙어있네요. 일단 참고는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헤루질 하시고요. 저는 나중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여기 이게 해변 앞이거든요. 여기 앞쪽에 지금 보시면 저분이 얘기하시고 여기서 바지락이 나왔는데요. 이 돌 주변에서 생각보다 실랍니다. 보니까 와, 여기 바지락 잡으러 오시면 되겠네요. 고생해서 쭉 가서 이거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바로 앞에 넘어와서 바지락. 저기 저런 분들 다 바지락 캐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와, 바지락도 나옵니다. 여기 구멍도. 와, 이분들이 다 바지락 잡으신 분이에요. 이야, 엄청 많네.